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대구 수성을 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의정부가 무소속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기적의 사나이라 불렸던 이정현 후보, 거대 양당제 사이에 무소속 대안론을 주장합니다. 뭐 무소속하면 지금은 통합당 문제예요. 민주당 문제는 지금 민병도 의원 네, 있는 동대문 어리 네. 하나가 있을 뿐이고 그런데 이 영남에는 많단 말이에요. 일곱 군데 정도가 지금 관심 지역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가장 관심이 이제 가는 곳이 홍준표 전 대표가 과연 살아남느냐 하는 문제예요. 난 이 홍준표 전 대표가 좀 선택을 잘못했다고 보는 것이 수성을은 2인선 후보가 그 경북 경제부지사 출신이에요. 여성 인재인데 이분이 지난번에 그 공천을 받았을 때 주호영 의원이 그때 비박 학살로 공천 못 받았거든요. 이래서 무소속으로 나가면서 동정표가 엄청나게 몰려버렸어요. 그래서 인선 후보가 낙선을 했습니다. 대구에서 사실은 주호영 의원이 무소속으로 된 곳이에요. 거기도 지난번에 새누리당이 망한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주호영 의원이 다시 수성갑으로 옮겼잖아요. 그 수성갑으로 옮겨서 김부겸과 딱 붙게 되니까 이곳에 다시 인선 후보가 경선을 해서 역시 공천을 받았거든요. 경선에서 이겨가지고 네. 지금 나온 여론조사상으로는 아마 홍준표 전 대표의 정치적 장래를 우리가 걱정해야 될 정도의 홍준표 후보는 자기가 지금 가령 황교안 대표의 그 정치적 야망 때문에 자기가 희생됐다 하는 그 이미지로 승부를 하려고 했는데 대구 사람들이 보기에는 분탕질을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되고 그리고 넌 이미 많이 해먹지 않느냐 하려면 왜 양산이나 이런 데 가든지 서울에 가든지 이래야지 왜 수성을 해와서 이러느냐 네가 수성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수성 못에 있는 이상화 시위 앞에서 자기가 출마 선언문을 읽었단 말이에요. 그게 대구 시민들에게 오히려 역효과를 준 거예요. 하는 쇼맨십으로 보였단 말이에요. 이런데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그게 2대1이에요. 그 무소속 후보가 나오는데 이제 그 야당 성향의 무소속 후보가 나와서 여당이 유리해지는 지역 하나하고 네. 그다음에 또 여당 무소속 후보가 나와서 야당한테 유리해지는 지역 두 군데를 좀 소개해 주고 싶은데요. 네, 네. 인천 동구 미추홀을 네. 여기는 이제 이 지역에 인근 지역에서 구청장을 했던 박우섭 후보와 항공사 승무원 출신인 남영희 후보하고 민주당에서 경선을 붙었는데 예상을 깨고 남영희 후보가 이깁니다. 그런데 남영희 후보가 상대적으로 약세일 것이다 했는데 여성 가산점을 받고 선전을 하죠. 그러자 이제 박우섭 후보가 민주당 당사 앞에서 선거의 공정성의 문제를 삼고 서면서 지지자들 4, 50명하고 계속 시위를 하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남영희 후보는 누가 붙냐면 안상수 그 통합당 후보와 네네. 붙는데 네. 윤상현 후보가 무소속 후보로 나갑니다. 윤상현 그 지역에서 강자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남영희 후보를 보면은 표정은 근엄한데 입은 귀 끝에 올라가 있어요. 표정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통합당 강자들이 나뉘어짐으로 인해서 남영희 후보에게 무척 유리한 구도가 만들어졌다. 그다음에 이제 그 의정부 갑이 있습니다, 또. 네네. 의정부 갑은 잘 기억하시겠지만 문석균이라고 네. 문희상 의장의 아들이 네. 여기에 이제 단독으로 공천 신청을 합니다. 그때 이제 이해찬 후보께서 언론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후보가 없습니다. 그럼 어쩔 수 밖에 없는데 이제 이게 아빠 찬스로 프레임에 딱 걸리면서 그 불출마를 선언했거든요. 불출마를 선언하자 민주당에서 오영환 소방관 출신 후보로 전략 공천해버린 거예요. 여기가 민주당이 무척 우세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문희상 의장과 강성종 의원이 잘 지역을 닦아놓은 곳이기 때문에 지금은 통합당 후보는 하나 나왔는데 문석균 출마를 준비했던 후보가 그렇죠. 이게 무슨 오영환이 의정부에 무슨 연구가 있냐 그러면서 문석균 후보가 무소속 출마한 지역. 네. 그래서 여기는 민주당이 월등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통합당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역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아니 이제 무소속을 꼬아래 집자면 네. 저는 이제 통합당을 얘기를 할게요. 아까 그 남영희 후보가 나온 인천 미추홀 을 이게 윤상현 후보 4년 전에 살생부 파동이 나왔을 때 친박 핵심이다 이래서 딱 쳤습니다. 살생부 파동까지 일으켰으니까 그럼 무소속으로 나가고 아주 쉽게 이겼어요. 복당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사부재리 원칙인데 한번 그렇게 처벌받은 사람을 복당까지 했는데도
이번에 똑같은 이유로 김용호 공관위원장이 쳐낸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이유가 뭘까 이랬더니만 바로 그 옆에 있는 중동 강화의 안상수 의원, 전 인천시장 안상수 의원을 이 미추홀 을에다 전략공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공보빚을 했던 배준용 씨를 그 후보로 전략공천을 또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미추홀 을이 왜 주목받는가 하면 김용호 공관위원장의 사천 논란이 과연 사천이냐 아니면 정당한 공천이냐 하는 시금석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지금 남정희 후보하고 윤상일 후보와 거의 비슷비슷하게 앞뒤로 다투고 있고 안상수 후보는 지금부터 축 처져가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김용호 공관위원장의 욕심 때문에 강화도 잃고 미추홀 을도 잃게 생겼다.